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저희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요, 임시의 홍정신을 기를 수 있는 소충사잖아요. 맞습니다. 이곳은 이석용 장군과 28의사분들의 뜻과 어를 기리는 그런 곳이죠. 네.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고생해주신 선조들, 특히 독립운동가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오늘 3.1절을 맞아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소중한 수신료 덕분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귀한 금송아지를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신료의 가치를 저희가 확실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범균 복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때 그 선생님들께서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입으셨죠? 그런 진짜.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3.1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애국지사분들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한번 저희도 따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만세로 한번 오늘 출발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 3.1절을 맞아 우리 집 금송아지가 찾아간 곳은 전북 특별자치도 임실군입니다. 이곳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박준승 선생의 출생지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임실에서는 거리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 들끓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녀노소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만세 소리 드높았던 고장. 그 어느 곳보다도 치열했던 독립운동이 펼쳐진 곳. 그날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인사로 오신 분이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금송아지에서 네. 왔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인사를? 예, 이석용 의병장님이 네. 저희 청조분입니다. 이석용 의병장님은 호남 지역에서 네. 호남 창의 동맹단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8분의 네. 의사가 전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3.1절이라 네. 제가 그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3.1절 즈음 되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 예. 더 깊은 얘기는 좀 장소를 이정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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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저기 거기서 뵀었던 소충사에서 배웠던 이석용 의병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시고 예, 예. 그리고 이분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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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근데 독특한 게 증조 할아버지랑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도 훈장을 받으셨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증조 할아버지도 지금 훈장을 이렇게 받으셨고. 예, 예.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의병장을 하셨었고 예,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서는 해방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해방이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넋을 기리고 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을 만들어라. 네. 소충사도 마련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고 전주에 황극단이란 단을 만들어서 거기 현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애국지사하면 몇몇 큰 분들을 떠올리지만 지역에도 이런 정말 의로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진이 사형을 언덕을 받고 나오셔서 일본 기자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네. 여기 사진이 원본이 있습니다. 일본 기자가 찍어준 네, 사진 원본이. 찍어준 원본이. 수갑을 차고. 옷걸음을 딱 잡아준 보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때 나이가 언제인지. 37살. 어머,
너무 젊다. 너무 젊은 시기에. 야,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재판장과 일문일답인데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조선이 일본과 합병 이래 천황폐하의 은혜가 만극하여 일반 시민이 환희하니 너도 충실한 신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차라리 대안의 해결이 될지언정 너 나라 신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창의록을 장황하게 저술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창의록이 이것이 창의록 원본입니다. 아~ 이 창의록이 그 양반이 활동을 하시면서 네. 일기 형식으로 아, 활동 일기를 써, 쓰신 예, 거고. 예. 아~ 와, 근데 그 원본이에요? 예예. 예. 아버지 집에 금송아지. 예예. 귀중하게 보관한 것이 창의록입니다. 네. 이분도 같이 보여주시면 보기에 편할 것 같아서 아, 같이 넘기기가 잠깐만요 이 원본을 보려니까 너무 훼손이 돼 있어서 네. 이걸 들춰보는 순간에 또 한 번 또 훼손이 될 것 같아서 네. 여기에 수록돼 있는 내용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적혀있는 건가요? 정인은 1907년 8월 28일자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가을바람이 소슬하니 영웅의 득의 하는 때라 장사가 없을 소냐 구름같이 모아든다 오하 우리 장사들아 격중가를 불러보세 한양성중 바라보고 원수놈이 외놈이요 원수놈이 간신이라 삼천리 우리 강산 500년 우리 종사 어찌할까 아마도 의병을 일으켜서 외놈을 쫓아내고 간신을 타살하여 우리 금상 봉안하고 우리 백성 보전하여 삼각산이 숫돌되고 한강수 띠 되도록 즐기고 놀아보세 우리 대한 만만세 아~ 이걸 이제 하루하루마다 일기 형식으로 매일마다 써 내려간 겁니다 사실 뭐 나라의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감정하시기가 네. 정말 어렵죠 어려운. 아버님부터 가격 쓰셨어요? 네, 네. 아버님 가격 보시죠 네. 아버님 1,000만 원 쓰셨습니다 네, 써주셨습니다 훨씬 비쌀 것 같은데 얼마일지 보여주시죠 아 감정을 할 수가 없다 불갑니다 네. 이 통일 사태 아닌가요? 위원님 1,000만 원으로 쓰셨지만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이건 뭐 값으로 책정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아. 좋은 장소 그런 데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얼마라고 책정하는 거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왜? 참 감기가 불행합니다. 이것을 더 잘 보존을 했어야 됐는데 오랜 세월에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애로가 많았다고 봅니다. 몰래 그... 숨겨둬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좋은 자료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석용 네, 의병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어? 주소가 있네요. 이 주소로 전달해 주시죠. 그럼 이곳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예. 임시를 보관도 빼고 임시를 여기야 여기 아 여기다 여기 보관으로 계시오 네 아
드디어 오셨군요. 나의 독립동지. 아, 반갑소, 동지. 네. 아, 반갑소. 아, 요구를 전달해 주라고 했어. 아, 이 종이를 준 사람에게 독립 선언서를 전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아, 이게 선언서입니다. 독립 선언서. 아. 원본 크기로 재현한 것입니다. 아, 아니 그렇다면 이 초록색 요 종이는 뭔가요? 아, 이 종이는 아마 이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 암호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으로 이제 증표를 삼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천도교 임실교당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3일 만세 운동하고 천도교 임실교당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임실은 동학이 1873년에 들어와서 벌써 한 3, 40년 이렇게 무르익은 곳이었기 때문에 교세가 매우 컸어요. 그 순창, 진안, 장수까지 아우르는 교구였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전주 이남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주도했죠. 이 독립선언서도 네. 이 교당에서 받으신 거고 직접? 네, 그렇죠. 19년 2월 28일 날 서울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대전 지나서 익산에 와서 익산에서 이제 경편철도로 전주에 와야 되는데 대전에서 호남선 열차를 못 타요. 아, 그래서, 저 같은 전달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전주에 도착을 하죠. 그게 3월 1일 날 정오 정도 돼요. 그때 당시 한 1800매 정도 전주로 내려오는데 임실은 그때 한 200매 정도 받아요. 또 낮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네, 밤에 은밀하게 붙이고 빠지고 붙이고 빠지고 그래야 되니까 네. 3월 2일부터 이제 임실은 만세운동이 시작된 거군요. 네. 여기가 이제 추모비가 이렇게 또 있네요. 예, 네. 아마 박준 선생님을 어떤 독립운동 활동을 이렇게 기리기 위한 그런 네. 추모 공간으로 네. 추모비도 하고 이렇게 잘 단장이 되어 있네요.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독립운동가인 박준 선생님이 민족대표주 33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네. 그분들이 종로 태화관에서 네. 만세운동을 기획하면서 모인 그런 모습을 형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자, 동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독립 선언서. 자, 우리는 독립을 해야만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자 매년 3월이면 이 함성의 터에서 외침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오수 지역의 선열들의 그 거룩한 뜻은 수술원들인 저희들에도 상당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가시죠, 선생님. 네. 어, 올라가네요. 여긴가 봐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그 금송아지를 촬영하면서 네. 총신이 없어서 제가 저희 집안에 귀중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놓친 게 있으셨어요? 예. 아, 오, 뭐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오셨습니까? 그때 못 보여주신 게 되게. 예. 아, 그러셨어요? 예. 맞아, 원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깜빡 잊고.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예, 선생님. 명함입니다. 아, 백범 김구 예. 선생 명함? 예. 예. 앞에 있는 도장을 예. 뒤에다가 한 번 더 찍고 백범이라고 하는 본인이 썼다고 하는 거를 밝히고 있네요. 인쇄본 아니에요? 친필로 쓰신 거예요. 우와. 그렇구나. 아니, 회원님 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왜 할아버지에게 명함을 주셨을까요? 와, 이건 뭐 내용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이원영 선생 애감 경계자 인사드립니다. 정재 의사 건비시 그러니까 정재 이석용 의사의 기념비를 세울 때 본인 백범 선생님이 복립위원으로 서명하면 어떻겠습니까? 백범 이렇게 쓰셨네요. 이석용 의병장 그분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본인이 이 복립위원으로 거기에 이름을 좀 들어가게 할 수 없냐 의병장 아드님한테 간략하게나마 그 명함 뒤에다가 써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면 백범 선생님하고 이석영 의병장하고는 원래 그러면 알았다는 사이, 아는 사이였겠네요? 거기까지는 이제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네. 그 걸출한 호남의 그 의병장이시고 하니까 아. 김구 선생님이 일종의 자천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명함까지 보내면서 본인을 이렇게 낮추면서 복립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위원님. 감정한다면 감정가가. 그 의병장 또 그 아드님과 관련된 거 또 김구 주석님의 파란만장한 독립운동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짤막한 글에 담겨져 있기도 해서 제가 뭐 감정가라고 한 그 액수가 죄송합니다라고 할 정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소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에 가서 잘 보관이 돼 있으면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와 진짜 큰 것을 알았습니다. 귀중하고 더 귀중한 것입니다. 올라. 진짜 위대한 할아버지 두셨네요. 아우 좋은 물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나올 줄 상상이나 했는가? 애민 치구 사랑의 백성민 다스릴치 나라국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자 3.1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써본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성함은 일자 봉자 3.1운동 당시 오수 장날 젊은 청년들 80여 명을 대동해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여기래 여기 여기다. 계세요.
금송아지입니다. 누구세요? 금송아지에서 왔습니다. 아유, 또 오십니다.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수영에서 아, 잘 계셨어요, 아버지? 예, 네, 아버님. 아유. 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 지금 좀 있었어요. 오수역에? 아, 오수역에 계셨어요. 예, 예, 예. 아, 금송아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저 이렇게. 예, 예. 아, 아이고,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금송아지 그 전에 갖고 예. 동료들한테 돈을 많이 썼어요. 밥 사셨구나. 사진 좀 봐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아, 딱 그 한. 예. 그럼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몇 살 때 하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28살 때. 그럼 만세운동? 예, 왜 그렇죠. 친구분들 한 분이 만세운동을 하다 잡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구해야 한다 해가지고 네. 아버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이제 장날 한 80여 명? 이끌고? 네, 이끌고 주제소 가서 때리 붓고 내놓으라고 하고 그 만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잡혔죠. 그죠? 잡히실 수가 없네. 네. 네. 야, 이것도 어떻게 부산에서 네. 찾으셨어요? 이것을 일찍 해 알고는 이것이 없어가지고 이게 판결문이에요? 네, 이거 판결문. 아, 북사본 김 봉 당년 29세 네. 6개월 그 부분이 있었는데 판결문. 그 아니면 저희 그 김대길 위원님 네. 모시고 한번 판결문을 볼까요, 아버지? 그 판결문 잘 보시는 네. 분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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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네. 김대길 위원님 네. 도와주세요. 네. 복사본이에요. 예, 예. 네. 복사. 예. 이런 자료들이. 지금은 이제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네. 그런 기관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거기서 아마 소장되어 있는 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복사해서 네.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네요. 피고는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대정 8년 3월 18일 오후 5시경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시장 부근에서 노상에서 다수 조선인들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높이 고창하고 치하안을 방해한 이유로 피고는 당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예. 진짜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네요. 진짜 만세운동밖에 안 했을 뿐인데. 어떻게 6개월형을. 네. 그 당시에 이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징역에 처하거나 아니면 이제 퇴장을 맞거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주재소라고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서 만세운동을 막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면서 만세운동을 하고 또 일부는 면사무소를 가서 혼을 내면서 만세운동 독려시키고 독려를 왜 거기 가만히 있어 빨리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라의 독립을 눈에 그려지네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그 후손으로서 자부심은 많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후손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생각하고 그런 건 없고 평범하게 살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올바르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정도의 길을 네,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독립운동 이야기도 좋지만 어떤 아버지셨고 어떤 추억이 좀 있으셨는지. 아버님이 이제 그때 6개월 살고 나오셔가지고 북궁. 오. 활을 쏘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오. 오, 활이 되게 특이하다. 아버님 활이 굉장히 특이해요. 예, 예. 하트 모양이에요. 근데, 양규 장군이 쓰는 거랑 좀 다른데요? 네. 각이라고 해서 뿔이에요, 뿔. 네. 아, 뿔! 네. 뿔인데 열을 가해가지고 잡히고 피해가지고 부러질 것 같아. 혹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게 이제 막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울분을 어떻게 막 화려주면서 피우 막 이런 아니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을까? 네. 내가 아버님 몰래 나가서 한 1년간인가 이제 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번 쓰고 있는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거 혼났죠. 아버님한테 왜요?
니카이님이 뭔 가진 거 있다고 이거 와서 화를 쏘고 그러냐. 아, 맞네. 그 일제시대 때 억울했던 거를 이 화살을 통해서 표현을 하신 거였네.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한테 너는 왜 화를 쏘느냐라고 혼내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한번 네. 어떤 화려였는지 감정을 한번 좀 받아볼까요? 네. 이정우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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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우리가 아는 화리잖아. 네. 저희가 많이 쏘는 게 저런 거 같은데. 생각했는데 얘는 네. 이렇게 네. 하트여서. 네. 반대편으로. 네. 아 반대로 꺾으면. 반대로 꺾으면.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지. 반대로 비면. 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겠네. 이것도 이걸 풀어버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다만 거는 물소불입니다. 물소불.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궁은 주 재료가 물소불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일제 강점기 정도 보입니다. 아, 조선시대까지는 안 가고요. 네. 그 여기 감겨져 있는 것들이 조선시대에 쓰지 않는 재료들이거든요. 네. 요것이 얼마 갈 수 있는가? 아버님의 이 가격이 맞을지 가격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보여주시죠. 이정우 형님! 42만 원. 활 화살 깍지 다 합쳐 42만 원. 아버님 50만 원. 아 모르겠음. 약 50만 원. 그럼 얼추 비슷한 거지. 그러네요. 네. 오. 아니 깍지가 저는 생각보다 깍지? 10만 원이라서. 아 이 깍지가? 아 섣불입니다. 아 섣불? 네, 깍지가 좀 귀하긴 합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불화살을 떠나. 맹화유로 일정사! 감정 받아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값을 떠나서 네. 제가 이제 아버님 유품을 알려드렸다는 거 네. 그것으로 만족하지. 네. 후손으로서 아버님이 누가 안 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죠. 아버님 지금 생각하니까 참 고맙고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물건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세 번째 때 또 봬요. 비싸든 싸든 금송아지면은 그만이지. 여긴가? 여긴가? 이 집이 만든 것 같습니다. 별필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밀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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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습니다. 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저희가 전달할 문서가 있어서. 네. 좀 내려오시지요. 아, 손녀까지. 독립선언서요. 들키면 안 됩니다. 맞게 찾아오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독립운동가 이강진 선생의 네. 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택인데 집이... 네. 굉장히 크네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이 집이? 저한테로 12대조 할아버지께서 네. 지은 집입니다. 대개 연대 추정을 해보면 1650년경에 지은 집이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동단이라고 대한 독립 대동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돈을 마련해가지고 상하이 임시정부에다 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 대동단이 네, 네, 자금줄이었어요? 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대조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종갓집이고 네. 그러는데 팔았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네. 할아버지가 28세에 돌아가셨어요. 독립하시고 예, 예. 28세 예, 예. 그것도 신문에 보고 알았지 무슨 뭐 신문이 이 신문인 것 같아요. 예 이거 대동단? 대동단원 체포 체포? 예. 그때 잡혔다라는 예, 걸 일제시대에 아, 예. 남원 경찰서원이 밤중에 근거지를 에워싸고 전북지 단원과 관계자들을 거의 다 체포. 네. 와, 얼마나 무서워요. 와, 그 할머니도 또 일찍 돌아가셨었고, 아~ 그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었고, 네. 그게 천에 고왔었지 우리 아버지나 고모가. 그죠. 네. 그럼 이 고택은 그러면 다시 그 뒤에 팔 때부터 언젠가는 찾으러 올 것이다. 누가 우리 아들이 찾으러 오더니 우리 종중에서 찾으러 오더니 그럴 것이다. 그러면. 물러두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해방된 뒤에 45년, 46년경에 사가지고
호택이라고 해도 뭐 유물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야. 사실 이제 금송아지는 네. 어떻게 보면 없겠다라는 느낌도 좀 있는데 혹시 저희에게 보여주실 금송아지도 있으세요?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가끔 친구분하고 이렇게 바둑친 걸 봤는데 바둑판이 조금 그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바둑판입니다. 저거. 어, 옛날에 한번 바둑판을 한번 찾긴 찾았었는데. 자, 우리 태인 양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바둑 칠 줄 알아? 오, 우리는 알까기 잘해. 와. 이 집에 있었으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아니, 근데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게 이제 못들이신데. 쇠못을 썼거든요. 쇠못이네. 네, 조선시대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중년에, 네. 중년에 한번 시커멓고 때가 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때를 베끼면서 아마 이런 못질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 그러면. 아,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바둑알은 없어요? 네, 바둑알이 없더라고요. 아, 세트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감정 한번 그럼 받아볼까요? 좋죠. 네. 네. 이거 나무 못인데요? 아, 그래요? 아, 나무예요? 보세요, 이거 나무잖아요, 이거. 이것도 나무, 이것도 나무, 이것도 나무. 아, 요거. 이것은 원래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들어갔잖아요. 네. 수리. 이제 아, 요게 수리? 아. 그러면은 이제 연대가 한 조선시대로 올라가나요? 좀 아쉽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바둑판 자체는 조선시대의 유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상판이 일제 강점기 때 다시 한번 개조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알을 잊어버렸다 하셨는데 네. 예, 이거 보시면 어, 뭐야? 이건 조개알입니다. 조개알이에요. 예. 조개? 허, 어머 진짜 조개알이야? 근데 이건 돌이야. 그냥 돌. 조선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뒀습니다. 이거 아, 이거 그냥 돌이야 돌. 네. 네. 그거 이후로 나온 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것도 일제 강점기 나온 건데요. 이 판에 어울리는 알은 이 정도 알이 어울리죠. 아~ 그죠. 요요 요게. 요것이 얼마 갈 수 있는가? 자 가격 얼마인지 보여주시죠. 아버님은 10만 원. 형님은 30만 원. 아니 왜 이렇게 적게 쓰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아 30은 쓰시겠지 했는데. 아니 왜 한 10만 원 쓰셨겠지 했는데. 지금 이 바둑판 자체가 한번 수리가 됐다는 게 네. 이 생긴 모습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바둑판의 모습이고요. 네.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네.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니 아버님은 10만 원을 생각하셨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냥 우리 지금 애들 그 학벌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이제 보면은 한 10만 원 하거든. 아, 네. 어, 그거 좋은데, 내 5만 원짜리 든 거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죠? 어, 대대손손 써온 예. 바둑판이었습니다. 네, 감명을 받아서 기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380년 됐는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계속 노력하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훈육을 하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KBS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격이 너무 나와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평상시에도 365일 태극기를 걸고 있는데 이번 3일째를 맞아서 다시 새 태극기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유공자 한인석님의 장손 한병희입니다. 아니 저희가 들어오다 봤는데 국가 유공자증이 있어요. 네. 아버님 거예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네. 여기 또 뭐 있나? 거기다가 아 여기도 사진 있어 사진. 안에다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 여기. 저 잠깐 빼도 됩니까? 예예. 예. 아 이거 할아버지 사진. 네, 할아버지입니다. 아 독립운동을 하셨던 할아버지. 네. 아. 할아버지 성함이? 한인자 석자. 어떤 분이세요? 할아버지는 뭐
이 촌에서 계시다가 한학을 하셨어요. 아. 저 호가 춘자 송자거든요. 네. 봄에 소나무 송자 그런 기질이 온화하면서도 좀 위협심이 강했다고 제가 한 17, 18살까지 봤는데 네. 그런 인상을 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네요. 아, 그렇죠. 외골고리랑 아시고 돌아가신 것도 봤으니까. 그럼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 나중에 정부에서 네. 발굴을 했죠. 아. 3월 1일 날 만세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 파급돼가지고 여기 지사면에서는 3월 20일과 3월 21일 두 후에 걸쳐가지고 네. 그 할아버지가 주둥이 돼가지고 한 50명 그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행진을 하고 만세를 불렀다가 3월 21일 날 피치에 제가 체포돼가지고 가신 것이죠. 주동자군요. 주동자죠. 네. 일본 쪽에서 봤을 때. 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태극기도 360일간 개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에 태극기가 이렇게 개양이 돼 있었던 거군요. 할아버지 운동이 없었으면 저희도 그럼,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없었던 거죠. 장롱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해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예 이건 할아버지 때부터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거. 그럼 할아버지 더 전에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증조할아버지까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정확하게 명칭이 뭘까요? 남원 2층 농입니다. 아 농? 예예. 예. 장농이네요? 네, 그렇죠 농이죠. 장이라는 것은 예, 우아래가 붙어있는 경우 2층이 분리되면 농, 붙어있으면 장 이렇게 그 표현합니다. 농장. 예, 그래서 토탈에서 장농 장농 그렇습니다. 예. 이 농이나 장들은 장석의 특징을 가지고 예.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고성문 아파트, 그다음에 제비꼬리형 경첩. 이게 이제 그물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물감이 이건 이렇게 생겼지만은 원래는 남원의 특징은 T자형입니다. 두 가지 형태만 갖고 봤어도 남원농의 특징입니다. 이 지역이 남원과 가깝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의 농이 존재하는 거죠. 조선시대 맞나요? 시대는 조금 떨어집니다. 아, 오히려? 예, 예. 오, 일제강점기? 그래서 그 정도로 보입니다. 50원 간다.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70. 좀 아쉬운 게 약간 수리할 부분이 있고 네. 그런 걸 감안해서 가격 측정했던 거고요. 지금 이 정도 유물이면 약간 결여 소품으로 굉장히 좋은 고가가 있는 겁니다. 남원 지역에 있는 고가고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네. 이름 있는 고가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농이나 뭐 앞다지 가구들은 봤지만 저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할아버님이 쓰셨던 장이라 그런지 왠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할아버지한테 감사, 할머니한테도 감사드리고 할머니. 네, 잘 보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사 11분이 추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표창 이상을 타서 훈장을 받으신 11분 유족들이 거의 밖으로 나가갖고 지금 저 혼자입니다, 여기에. 11분 뿐이 아니라 아까도 50명을 귀합을 해서 운동을 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검거가 안 됐다든가 해서
이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있는 것까지 열심히 하고 후손들한테도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줄 상상이나 했던가. 예전에도 이렇게 밤에 밤에 많이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서 목소리도 낮추고 들으면 안 돼. 이진우입니다. 이진우. 계십니까? 계십니까? 요거 받아주세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동님 찾아서만요. 맞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집도 네. 뜻깊은 집이다라고 사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런 사진도 없고 아버지 국립유공자라고 그냥 앞에 써있기만 하지 집안에는 네. 뭐야? 집을 몇 번 개조를 하다 보니까요. 네. 또 할아버지가 또 오래 살들 않으셔가지고 뭐야 젊었을 때 만세 부르고 가셔가지고 형무소 갔다가 1년인가 있다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아. 그럼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네요. 예예. 예. 일찍 젊었을 때. 네. 하다 보니까 사진을 같은 것도 찍.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없었죠. 할아버지 혹시 몇 살에 그러면 돌아가셨는지? 서른 서인가 다섯인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젊으실 때. 결혼은 그래도 하셨으니까 이렇게 후손들이 네. 있는 거고. 할아버지가 이제 고소 시장에 가가지고 각처에서 나오신 양반들이 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 오수시장에서 3일 그 만세운동을 같이 네,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럼 판결문 나오기 전에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건 알고 계셨었어요? 알았지. 근데 아버지가 얘기해가지고 알지. 그럼 어떤 할아버지였는지 뭐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나 자료나 이런 게 지금 있는 없으시겠어요? 아닌... 없어요. 네. 없어요. 아.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또 일본 탄광을 또 금강을 또 갔다 오더라고요. 한 5년인가 몇 년.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와가지고 조금 있다 이제 6.25.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또 6.25가 나가지고 우리 집이가 상당히 좀 힘드셨겠어요. 네, 힘들게 할머니나 부모들이 살기가 힘들었죠. 네. 저도 판결문을 봤지만은 한문으로 해서 딱 해보니까 네. 몰라. 모르죠. 그죠? 모르죠. 위원님 모셔서 판결문 내용물 한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의 김대기 위원님 특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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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입니다. 네네. 허섭이라고 하는 분의 그 당시에 30세. 징역 8개월에 이렇게 그 처하는 그런 판결문이고 뭐 때문에 징역 8개월입니까? 피고는 대정 8년 3월 23일 그러니까 1919년 3월 23일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시장에서 다수의 조선 사람들과 함께 한국 독립 만세를 고창하여서 치안을 방해했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 당시에 함께 참여했던 김계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허섭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일날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도창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증인이 나온 거네요. 증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막 취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나는 그런 그 사람이 하자 그래서 나는 운동한 것뿐이다. 그 이야기하셨던 분도 이분이 그냥 불고 싶어 불었겠냐고요. 하도 고문했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치. 33살인가 왜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요. 그 8개월이 엄청났던 거지. 거기서 살고 죽으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해갖고 와서 피를 토해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피를 토해 있어. 감옥에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내보내가지고. 오고를 치르는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갖고 물론 이제 뭐 감옥에서 풀려나시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뭐 온몸이 너무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죠.
회복되지 못하시고 아마 또 한 가정에 또 가장이셨는데 이제 서대문서 있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아,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그렇게 와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 가정 바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근데 아버님의 집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좀 자긍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누리지 못했다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버님 아들 손주에게도 우린 독립유공자다. 우리는 그런 가족이다라고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냥 영상으로라도 기록을 남기시죠, 아버지. 우리 집은 자랑스러운 집안이다. 그 유공자로서 모든 것을 다 뒤에 바쳐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합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금송아지는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함께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3.1운동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 많은 판결문과 기록들을 보면서 사실 이 모든 기록은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그려진 역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고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그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써야 되는 숙제를 아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네. 네,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좀 더 무겁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 사실 오늘은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네. 그래도 금송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우리 집 최고의 금송아지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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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하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개가 될지언정 일본의 국민이 되지 않겠다. 국민은 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저희도 네,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3일 네, 저 특집으로 준비를 했지만 네. 언제나 여러분들의 금송아지를 저희가 찾아갈 예정이죠? 네,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금송아지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친절하게 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에 같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금송아지! 드디어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네.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안 보고 싶은데. 야 이거 나온다. 이거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신 거예요? 인생길 따라 금송아지 달려갑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제 금송아지 한번 봐주세요. 예, 예. 아주 귀엽습니다. 귀엽죠?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저희 선조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이제 영광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대대손손이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